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리 씨는 생활력이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시험 공부를 하는 공시생 부산형 역으로 분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왼편도 살짝 거울 들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산형은 진성규 배우가 연기하시는 아버지 구강모 교수의 유품을 받고 악귀와 조우, 잠재된 욕망의 눈을 뜨고 조금씩 악귀에 잠식돼가는 일이죠. 네, 오른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김태리 씨는 대한민국 청춘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구산형과 욕망만 남아 치열인 악귀 두 얼굴을 예고합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오늘은 좀 악귀의 모습을 좀 빼고 좀 다정한 구산형의 모습이 좀 더 돋보입니다. 가볍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손이다. 네. 예, 김대리가 나오네요, 이제. 예. 어떻게 귀여운 손아트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드라마 속 악귀에서는 우리 김태리 씨 이런 모습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태리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의자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우리 오정세 배우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역시 단독 촬영 먼저 진행하죠. 네. 자, 민속학자 여배상역의 오정세 씨입니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귀와 신을 볼 수 있었던 태상은 어머니를 죽인 악귀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까닭에 점점 사회성이 좀 결여됐다고 하죠. 네. 자, 오른쪽도 시선을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어도 악귀를 찾기 위해 해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온 굳은 심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웃음기 전혀 없이, 예, 우리 해상의 진중하고 학구적인 면을, 예, 좋습니다. 예. 이런 모습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끽하십시오. 예. 살짝 웃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손 인사도 살짝, 예, 자연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네. 귀엽게 손아트 어떠신가요? 네. 아, 좀 부끄럽습니다. 예. 여배상은 이런 모습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정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홍경 씨 오셨나요? 네, 홍경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정면에 위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위 이홍세 역의 홍경 씨입니다. 네, 큰 사건들을 해결하고 특집 또 최연소 경찰청장이 되는 탄탄대로를 꿈꿨던 홍세는 귀신이 곡할 사건들만 골라가며 수사를 해 강력계 선무당이라 불리는 파트너 서무춘을 만나고 앞길이 꽉 막혔다고 하는데요. 왼쪽도 살짝 몸을 틀어서 네, 보여주시고요. 좋습니다. 홍경 씨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장착을 하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우리 홍경 씨도 살짝 손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홍세 역의 홍경 배우 오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로 혹시 손아트도 가능하실까요? 네. 아주 부끄럽지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홍세 역의 홍경 씨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씩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태리 씨, 또 오정세 씨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악귀의 신 여자와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오정세 배우님, 또 김태리 배우님. 자, 무대 정면 서주시고요. 극중 산형과 해상은 악귀로 연을 맺게 되죠. 악귀로 인해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또 함께 파헤칩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무엇보다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줄 두 배우의 호흡과 시너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 네, 우리 오정세 배우님 목이 좀 답답하시죠? 예, 괜찮으시죠? 예, 릴렉스. 예, 손인사도 좀 살짝, 함께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펼쳐갈 연기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홍경 씨와 김태리 배우 함께 또 예, 두 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홍경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은 실제로 친한 선후배인데, 자, 극중 산영과 홍세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요, 그죠? 자, 예, 가볍게 손인사로, 예, 좀 중앙 위쪽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감독님들, 또 사진 촬영 감독님들 정말 많이, 예,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김태희 씨가 선배인데, 극중에서는 우리 홍경 씨가 선배로 나온다고 하죠. 예,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실과는 다른 드라마 악기 속 두 분의 관계성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경 배우님은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요. 예, 오정수 배우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함께 촬영을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악기를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악기를 쫓는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죠. 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살짝 왼편. 네. 두 분이, 예, 서로 다른 길을 보네요. 왜냐면 악기를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속학을 토대로 악기를 쫓는 해상과 단서와 증거들을 토대로 이성적으로 수사하는 홍세. 두 사람의 케미. 가볍게 손인사도 또 부탁드릴까요? 네. 자, 정면 위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두 분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분 단체 촬영할게요. 세 분 함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정세, 김태리, 홍경 배우님 단체 촬영합니다. 자, 역시 함께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악기의 신 김태리, 악기를 쫓는 오정세, 그리고 사건을 쫓는 홍경 씨까지 악기를 둘러싸고 미스터리의 트라이앵글을 이룹니다. 네, 함께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편 좋습니다. 과연 악기의 실체는 무엇일지, 세 사람은 과연 악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오른편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악귀 꽃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면 보시면서 네, 조금 위쪽 바라봐 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SBS 금토드라마 함께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 잠시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공동 인터뷰를 위한